야, 너 네가 추천했고? 네 문제는 완전히 뭐 다 어쩌고 했다가더라? 너 사실이야? 그랬더니 형님, 추천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한 건 사실이에요. 그 검찰총장 시절 친했죠. 네, 박영선 장관 내외 그 남편 이원조 변호사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 집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아주 친해요. 오늘 이제 거의 TV조선 네. 바로 이어서 YTN이 보도를 했는데 총리 후보로 박영선 그리고 비서실장 양정철 네. 정무장관 김종민 이런 분을 띄웠더라고요. 네. 저는 이게 아마 질러복이고 띄워복이 아닌가 간복이다 그런 식이겠죠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원희룡부터 간복이를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인사는 하마평이 항상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저도 해봤으니까 그런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파괴 공작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분열이 그렇죠. 일어나라고 아직 정신 못 제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고 거국내각 구성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해라 그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이런 인사들이 두 지도자 사이에 합의됐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인준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죠.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렇죠. 네. 이재명 그런데...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이런 방향이 나왔으면 뭐 완전히 그러니까요. 다른 얘기죠. 네. 그렇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 대국민 담화도 안 하고 국무회의에서 회초리 맞은 대통령이 장관들한테 채찍질 몽둥이로 두드려 패더라고요. 사과 한마디 없이. 그러더니 딱 이걸 던져놓은 것은 저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야당 파괴 공작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보세요. 예. 총선에 우리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변신한 자들을 국민이 다 낙선시켰어요. 모조리 낙선시켰어요. 심판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민주당 인사들이 간다고 인준이 되겠어요? 인준도 될 리도 없고 가지도 안 되죠. 가지도 않을 텐데 이제 네. 이름을 흘려보는 거 아니에요. 네. 가지도 않을 거예요. 저하고 박영선 장관 어제 그제 전화했어요. 그리고 양정철 양비도 소위 네. 저하고 자주 만나요. 그런데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한 건 사실이에요. 그 검찰총장 시절 친했죠. 네, 박영선 장관 내외 그 남편 이원조 변호사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 집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아주 친해요. 양정철 양비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해서 한때 말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양정철 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추천했고 나중에 뭐 자기는 빠져났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도 가까우니까 야 너 네가 추천했고 네 문제는 완전히 뭐 다 어쩌고 했다가더라 너 사실이야? 그랬더니 형님 추천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로 만나지를 않고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양정철 비서관을 믿어요. 거짓말은 안 하죠. 안 하죠. 그리고 어떻게 박영선 장관도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민주당의 최초 여성 원내대표, 서울시장 후보였던 사람이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아니 이게 이거는 김한길 위원장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분 스타일 아닙니까 이게? 스타일이죠. 꾀돌이죠. 그분 스타일이고 던져가지고 한번 네. 휘저어 놓는. 어떻게 됐든. 네.